한번 해보시라는 뜻이거든요. 아, 제수씨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이런 자리 부탁했어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아직 아가가 출생신교도 안 했다잖아요. 아주머니께서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사장님은 어떡해. 어쩌면 이 아기 하늘에서 내려주신 건지도 몰라요, 여보. 여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에? 아, 일 없어요. 당신 어서 일어나요.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장 사장님, 입양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해외 입양이 증가하고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를 왜 외국 부모 품으로 보내야 합니까? 맞아, 맞아. 아, 글쎄, 다른 입양 원하는 사람 알아보면 되잖아요. 우리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 그만들 하세요. 여보, 가요. 어, 여보. 어, 여보, 잠깐만요. 아, 아가. 아가? 여보, 뭐해요? 빨리 가자니까. 아, 여보. 아따따따. 생각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 뭔 놈의 섬이가 저렇게 면도칼 같디야? 아이고, 저런 배정한 짠돌이 얼굴이냐. 입양, 무슨 놈의 입양이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듣든가 말든가 하지. 당신 얘기가 더 듣기 싫습니다. 조용히 하시라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아니,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어서 꺼요. 귀 아파요. 그래, 장사람도 뭐 이래저래 안 되면 뭐 입양도 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처남댁이 아기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구만. 응? 두 번이나 유산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애를 입양하고 나중에 둘째를 가지면 좋죠. 아, 예, 그렇긴 하지만요. 막상 입상, 저기 입양을 하려고 들면 본인들 마음이. 나도 그 대충 들었는데, 입양을 하려면, 기왕 하려면 그 첫째가 좋대. 의젓하고 책임감도 있고, 아주 잘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야 본인들이. 응? 아버님, 어머님 다녀왔으면 오셨어요? 어, 그래, 너 마침 잘했다. 어떻게 됐니? 그래, 이 얘긴 잘해봤어?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 사장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얘기도 얼마 못 해보고 헤어졌어요. 아이고, 안 봐도 뻔히요. 아이고, 저 사람도 가만히 보면 보수적인 면이 많다니까. 네, 장 사람 뿐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아, 애 하나 낳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 남진 자식 입양해놓은 건 그 보통 문제인가? 그래도 방울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는데 장 사장님이 반대하세요. 응?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새아기 너. 응? 어디 오십니까? 어, 이상 왔었구만. 야, 아범아. 야, 한 살 더 먹었더니 귀가 더 이상해졌어. 어서 애 우는 소리가 들려. 아, 저희도 들려요. 아버지 귀 정상이에요. 어, 어? 세아, 세아. 예, 아가. 왜 그러니? 잠깐만, 왜 또 울어? 아이고, 아이고. 세아가. 아유, 어찌, 저기 어머니, 그러니까요. 아, 윤경 언니가 며칠만 맡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더니. 이리 줘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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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어이구, 우리 착한 애기를 누가 그랬어. 아이고, 그, 어머머? 금방 끝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형님! 저는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애도 달랠 줄 모르면서 새아기 너도 참 못 말리겠다. 그래도 어머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이 기회에 한수 배우고요. 밥! 어머, 엄마! 나도 그 아이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뻐.
야. 어디. 참 잘생겼다. 어? 아니, 저 투실투실 살 붙은 거 좀 봐. 장군 가며 장배이가 복이 많어. 아니, 아버지도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아버지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길서방한테 들었어.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뭐여? 초평이에요, 할아버님. 응? 응? 초평이? 아니, 근데 동네 이름이 사람 이름이 돼버렸어. 아, 그건요, 사연이 좀 길어요. 그래도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이 있어야지. 뿌리가 없어서 되겠니? 아버지 없이 아기를 낳아서 아직 출생신고도 안 했대요. 아이고, 참 아기는 건강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요. 이장, 장초페이. 어때? 이름 좋지? 아이고, 어르신,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요. 아이고, 그건 참 잘생겼다. 사장! 네? 아, 형님 저 불렀어요? 아유, 자네 요즘 무슨 문제 있는겨?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요. 참, 저기 형님. 왜 형님 아시는 분 중에 애 입양하신 분 계시죠? 그 2월 먹병에 사시는 분이요. 배철이 말이야?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친구 입양한 자 영등이 그 녀석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주 폭삭 늙었어. 아이고, 나이도 어린 녀석이 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 예. 그래요?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갈수록 삐딱하게 자라나면서. 아이고, 언제부터인가는 생뭔지 친뭔지 뭐 그거 만나고 그랬다는겨. 아이고, 참, 하여간에 그렇게 정성들여서 가르치고 길리고 그랬는데 말이야. 뭐,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대체는 왜? 아니에요, 그냥. 야, 진 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아이들은 다 그 나이가 되면 말썽 부리고 그러는겨. 입양한 자식이라고 뭐 유난히 그 말썽 부리고 그러간디. 어머나, 세상에. 방울 엄마 정말 생각 잘했다. 아유,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달라. 아, 그래봤자 뭐야, 그래. 장사장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데 뭘. 아니, 장사장은 왜? 덕분에 우리 집엔 애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요. 애 울음소리?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동서가 입양할 애를 집에까지 데려왔지 뭐예요? 에? 양부모 찾을 때까지 봐주기로 했대요. 아유, 착하다. 아유, 우리 작은 올케 마음 씀씀이가 정말 비단결 같아. 남은 정말 잘 보살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이렇게 막 함부로 집에 들이면 돼요? 그러다가 무슨 생기면 어쩌려고요? 아유, 언니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언니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니, 고모,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유, 그런 뜻이고 가, 저런 뜻이고 가네. 언니 그럼 벌 받아. 내 자식 키우면 남의 자식 키우는 줄도 알아야지. 아니, 고모. 아니지. 남의 자식도 아니잖아, 응? 부모도 없는 불쌍한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아니, 있어? 그건 언니, 마음 씀씀이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알겠는 우리가. 엄마, 엄마! 방울 어머니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방울 엄마? 네, 구판장에서 뵀는데 안색이 영 안 좋으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요? 아니, 왜? 야, 철웅아! 아, 왜 저래? 응? 아이고, 고모님, 별걸 갖고.